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오늘 벤츠 W213 2220D 차량이 입고되었고요. 에코파워팩과 블랙박스, 아이나비, 퀀텀을 장착을 했습니다. 자, 일단 에코파워팩 먼저 보시고요. 자, 에코파워팩은 제가 이제 트렁크 설치를 해드렸고요. 이제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제 트렁크 공간을 100% 이제 쓸 수 있게끔 제가 작업을 했고요. 자, 위치는 이제 트렁크 바닥 커버 열시게 되면은 좌측에 이제 빈 공간 부분에 저희가 이제 배터리를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배선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독일 퇴사의 고급 면테이프를 이용해서 제가 라인을 따라 이제 흡음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팩 13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저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15A로 급속 충전해주기 때문에 약 50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블랙박스 사용 전류값 320mAh 기준으로 했을 때 주차 녹화를 약 40시간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해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C 인증, KN41 자동차 내성 인증, 미국 FCC 인증, 유럽 CE 인증까지 여러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의 배터리입니다. 자, 블랙박스 한번 보실게요. 자, 블랙박스는 이제 원래 이제 아이나비 스타뷰 이제 제품을 달려있는 거를 이제 탈거를 하고 저희가 이제 퀀텀을 장착을 했고요. 이제 뒤에 카메라는 정중앙 센터에 제가 작업을 해드렸고요. 다음에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스타뷰 있던 자리에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나비 퀀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뒤 카메라가 QHD 카메라가 적용이 되고요. 풀 HD 카메라에 약 4배 정도의 화질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울트라 나이트 비전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도 나처럼 선명하게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 되겠습니다.